자, 여러분, 언박싱 영상입니다. 자, 늦게 온 아기는 어쩔 수 없어요. 못 봐요. 네, 온 아기들만 봅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보는 거야? 이거는, 귀여워. 뭐예요? 어떤 아기가 보는 거야? 어, 얘 춘삼인가? 춘삼이 아닌가? 얘 춘삼이야? 근데 춘삼이처럼 생겼다. 헐, 뭐야,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엽다, 얘. 완전 반했어. 어, 너무 귀여워. 어, 어떻게. 어떻게, 너무 귀엽다. 현지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지 보자. 너 춘삼아. 너 춘삼이니? 해피, 뉴, 위드 이어, 얼라 놀럽. 우주 최강 미모 헤라님께.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경화가예요. 배은경님이요. 그런가 봐.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라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신 헤라니까 마스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형의 이름은 춘식이에요. 맞네. 그죠. 헤라님과 헤라님 힘드시면 저마다 춘식이가 위로해 줄 거예요. 또 든든하게 헤라님 겨우스칠 지켜드리고. 너무 좀 든든한가요? 든든하지나 귀요미인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짧은 글이지만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며 춘식 인형을 드립니다. 헤라님께 점으로 드린 소문 너무 떨리네요.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신 헤라님 사랑합니다. 배은경 아기네요. 춘식이. 춘식 아기를 얘 나를 지켜주기 힘들고 이야기가. 자 이거는 아 저기 우리 수민아가 아가 팀 그 수민아가한테 그 누구지? 최정수 아가가 저기 문자 보냈대요. 이성당 빵을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아가 키트 출시하면서 우리 아가 팀이 고생하고 그 여기 마스터 아가들 고생했다고 아가 팀 회장님이죠? 우리 최정순 아가께서 보냈습니다. 허, 이성당 유명한 데라며 엄청 이거 우리 행스까지 다 먹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어, 혜나님 성격 잘 드셨어요. 그 추가가 나가질 없는 틈을 타서 다 먹어버립시다. 와! 어디 보자. 야채빵! 야채빵. 오, 야채빵. 이거는 야채빵이고요. 야채빵이에요. 야채빵. 야채빵. 야채빵은 뭐가 들어있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야채가 아닐까요? 이거는 단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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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춘식이 닮았어요, 빵들이. 종류가 두 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단팥빵. 그죠. 그러면, 헤라님 한번 시식해주세요. 자, 그러면 칼하고 접시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수바라기. 네. 이거는 야채빵. 그럼 야채빵과 단팥빵을 하나씩 꺼내서 제가 가위. 가위를 가져오거나. 접시나 카라 가위하고 접시 또는 카라고 접시를 주세요. 그럼 제가 시식을 하고 맛을 여러분께 맛만 줄 수가 없으니까 전해드릴게요. 우리 아기가 접시와 카를 가져왔어. 안에 아 계시군요. 어. 아 야채 냄새 맛있는 냄새 나요. 그래요? 자. 오, 야채가 엄청 오, 많이 들었네. 오, 많이 들었네. 친구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친구인 아기부터 할게요. 아. 친구인 아기 자. 소감. 맛있어요. 카메라맨. 상큼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멘발이 고멘이요. 와, 와. 맛이 빨리 소감을 얘기해. 속이 되게 고로케 속 같은데 더 담백하고 기름지지 않아서 맛있어요. 더 상큼하면서 맛있어. 맛있어요. 그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맛있죠? 단팥빵도요. 단팥빵? 근데 춘식아가 넌 먹을 수가 없는 아가잖아. 왜 욕심을 부려? 넌 빵이 흡수가 안 되는 아기야. 구매님이랑 좀 닮지 않았어요? 춘식이 아가랑? 아니야. 자, 나나사가도 일로 와봐. 응? 너 한 입 시식해봐. 소감을 얘기해줘야 돼. 소감 여기다가. 그 약속 빵이냐? 네.
이성당빵이래요. 맛있다. 그런데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 그래서 자, 아. 출발하기. 출발하기. 야채 맛이 강하지 않고 되게 맛있다. 진짜 장인이 파티. 만들었어. 파티 고급죠. 너무 달지 않지? 네. 맛있어요. 깔끔하다. 정순아가 고마워요. 시작! 정순아가 고마워요. 맛있게 먹으세요. 그러면 근데 이게 개수가 다 되겠다, 그치? 네. 그러니까 야채하고 단팥 중에 하나씩 골라서 다 먹게 하면 되겠네. 순식이 클로즈업 마지막으로 엔딩. 안녕.